안녕하세요. 펍지뉴스 루피스입니다. 2024년 7월 24일 배틀그라운드 신규 스킨이 출시했는데요. 바로 서머 비키니 2024입니다. 무더운 여름 해변의 비키니 의상과 함께 다양한 무기 스킨과 장비 스킨까지 출시했는데요. 서머 비키니 2024 함께 보시죠. 블루밍 블루 세트입니다. 가격은 1200지코인인데요. 모자, 선글라스, 샌들, 상의, 하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는 기존에 있던 스킨을 색상만 변경한 재탕인데 비키니까지 나왔습니다. 비키니의 무늬는 꽃무늬가 포함되어 있고요. 상의에는 레이스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약간 엉덩이 밑살이 보이는 그렇게 짧은 의상으로 나왔는데 이야, 이것도 선정성 논란 뭐 그런 거 생기나? 플러팅 플라워 세트입니다. 가격은 1200지코인인데요. 귀걸이, 손 장신구, 샌들, 원피스, 헤어스타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헤어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헤어스타일을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비녀도 꽂혀있고 우리 이제 또 헤어 색상을 상점에서 바로 볼 수 있죠. 다양한 색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이 색상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회색, 검정색, 빨간색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색상과 그냥 검정색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비키니에 비해서는 노출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어깨 쪽에 이거 레이스라고 하나요? 약간 날개처럼 너무 크게 나왔네요. 그리고 손 장신구, 오랜만에 쓸만한 손 장신구가 나왔는데 이거 손 장신구를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다음 제가 영상 편집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고 그리고 꽃 팔찌가 있습니다. 손 장신구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비단잉어 세트입니다. 가격은 1020지코인인데요 선글라스, 무기참, 3레벨 헬멧, 바지, 신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3레벨 헬멧부터 보도록 하죠. 3레벨 헬멧은 뭔가 그냥 3레벨 헬멧만 봤을 때 비키니 세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잉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단풍도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 가을 스킨인데 스킨 자체는 화려하게 나왔지만 이게 여름 패션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오, 선글라스는 이거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바지도 비단잉어? 이 중국 쪽이 또 비단잉어에 환장하잖아요? 약간 역물처럼 느끼는데 중국 타겟으로 만든 스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치백 세트입니다. 670지코인인데요. 블루밍 블루 2레벨 배낭이고요. 플러팅 플라워 3레벨 배낭입니다. 배낭도 외형을 재탕하는데 이거 여름 기념으로 약간 아이스박스를 등에 매는 그런 컨셉으로 새로운 외형 나왔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의상이 들어갔던 무늬 복붙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보자기 베를입니다. 단품으로 구매할 때는 가격이 990지코인인데요. 세트 상품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다른 무기 스킨과 함께. 일단은 뭐 재질 자체가 도자기의 느낌이 막 그렇게 엄청나는 것 같진 않지만 도자기의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요즘은 무기 스킨이 화려하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눈이 높아졌거든요. 막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습니다. 도자기 MK12입니다. 가격은 990지코인인데요.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많이 화려하고 하늘색과 핑크색의 그라데이션. 이거 좀 이쁜 것 같네요. 이거는 좀 이쁜데? 베릴도 약간 이런 색상으로 나왔다면 더 이뻤을 것 같네요. 도자기 프라이팬입니다. 도자기 프라이팬은 진짜 도자기처럼 생겼네요. 무늬도 그렇고. 터프 앤 터프 메가 번들입니다. 가격은 3420지코인인데요. 모든 구성품이 포함되었어요. 세트와 단품 상품으로 보지 못한 스킨을 보면 뭐야? 상점 공지에서는 비키니 종류가 4종이었거든요? 그런데 2종밖에 안 보이네요. 흰색이랑 핑크색 비키니도 있었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아, 일부 단품 아이템의 경우 7월 31일부터 판매한다고 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나눠서 판매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메가번들에 모두 다 포함되는 게 아닌데 와, 이제 이런 스킨들도 그냥 기간을 나눠서 판매한 다음 메가번들에 다 안 넣는 속셈인가요? 이거는 조금 괘씸한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판매 방식을 구사한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와, 이건 좀 아닌데? 오늘 소개해드린 비키니 스킨은 2025년 4월 9일까지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 기간이 엄청 기니까 천천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판매 방식 진짜 이해 안 된다.